아이고 반갑습니다.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. 미시간에 사시는 미국분으로 생각이 됩니다. 타워 레벨은 13이고 네, 첫 카드를 마법사를 냈습니다. 일단 손해를 보더라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유닛과 함께 올지 기다려보고, 마법사는 발키리로, 에릭서 골렘은 바바리안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. 독까지 이거 콤비네이션이 좋네요. 아 로켓병. 일단 마법사는 세 번 때렸기 때문에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있고, 호그라이더는 방어가 됩니다. 고블린 오두막으로 방어가 되고, 2400 대 2600 비슷한 지금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엘릭스 정지서가 돌아가고 있거나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, 엘릭스 골렘이 다시 나옵니다. 지금 바바리안을 미리 꺼낼 수가 없는 이유가 뒤에서 마법사가 올 거기 때문에 스플래시 데미지를 안 먹으려면 마법사는 발키리로, 엘릭스 골렘은 바바리안으로 뒤에서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, 지금 메가나이트가 함께였기 때문에 더 조심해줘야 됩니다. 독을 써주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1900대 2600까지 지금 차이를 벌렸습니다. 이분이 또 독이 날라올 수도 있지만 일단 바바리안으로 엘릭스 골렘 방어해줍니다. 2대 1800대 1300 독으로 지금 한쪽 타워만 공격을 하는 게, 일단은 뭐 엘릭서 견제도 안 하는 걸 보고 그냥 나는 일단 깨기만 하란다 작전인 것 같고, 작전이 성공을 하면 안 되는데 호그라이더가 지금 넘어왔는데 깨질 것 같네. 15초 남았습니다. 아 이거 안되는데. 미시간에 사는 빅덤 애니멀님, 다시 한판 하시죠. 기다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